그날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던 드라이기 바람에 그대로 타 죽어버렸습니다. 머리 말려야겠다 이러고 말리고 갑자기 딱 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딱 죽어버린 거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식물들을 죽이게 된 슬픈 사연들을 많이 모집을 했었어요. 이분들에게 좋은 팁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연과 어떻게 이렇게 식물을 죽일 수 있지 하는 되게 독특한 사연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같이 읽고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바야흐로 식초보의 더 식초보 시절 식물을 가지치기 하면 더 잘 자란다길래 모조리 잘라주었고 그렇게 그분은 갔습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하면은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가지치기는 꼭 중요해요.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풍성할 때는 3일 간격으로 주든 뭐 4일 간격으로 주든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를 이렇게 잘랐으면 잎들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많이 수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3일 줬던 거면 일주일이든 열흘 후에 물을 줘야 되는데 자르기 전하고 비슷하게 뭐 3일이면 3일 간격으로 계속 줘서 가습이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식물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니 사진과 같이 보통 물을 받아요. 온수레 보이지만 처음에는 냉수가 나와서 문제가 없고 위치도 이게 편하거든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신나게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남은 물을 버리는 순간 물이 뜨겁네 하고 스스로 식물을 직접 데쳐버린 사건. 애초에 온수레 번데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평소에는 찬물이 나왔고 그리고 이날따라 그 세탁기 알뜰 삶음을 하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었다는데 더 웃긴 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 근데 그 식물을 버렸을까요, 바로? 근데 보통 뜨거운 물을 넣어버리면 한순간에 애들이 피축 하고 터지지 않나요? 살릴 수 있나요? 저 같으면 뜨거운 물을 부었으니까 일단은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뽑아봐서 식물의 뿌리가 이제 뭐 뜨겁거나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찬물을 좀 부어서 열을 식힌 다음에 위에 순을 좀 자른 다음에 한 며칠 지켜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살 수도 있죠.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바로 죽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부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셨다면 바로 죽이지 마시고 한번 이제 뿌리를 파본 다음에 잘라서 다시 이렇게 키우시면 살아난다고 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은 실내에서 곱게 싹을 틔운 친구들은 직광으로 호로록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고 이날 이렇게 줄 세워놓고 1시간 뒤에 장대비가 내렸고 심지어 비까지 내렸어요. 반은 부러지고 반은 햇빛에 타 죽어버렸다. 식물은 그냥 햇빛 잘 받고 비 잘 맞으면 잘 사는 줄 알았지. 실수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순환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려면 바로 나가면 이렇게 지금 햇빛에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이제 반 그늘 정도 있다가 나갔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작은 식물들을 바깥에 내놓자마자 이제 비를 맞았잖아요. 네. 비를 맞게 되면 이 비 무게에 이제 눌려서 식물들이 꺾이고 흙이 파이고 흙이 튀어오르고 생장점을 누르고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때는 올 늦봄이었습니다. 베란다 텃밭에 대한 로망으로 모종을 사서 거리대에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불안당 비둘기가 매일 텃밭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은 저를 보기만 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노려서 열심히 키우고 있던 그 화분을 흙을 파먹고 잎을 다 쪼아먹었다고 해요, 이 비둘기가. 이 비둘기는 또 잡식이에요, 또. 그래서 뭐 씨앗도 귀신같이 알고 파먹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묘정을 심어놓으면 그걸 또 뽑아요. 참 안타깝네요. 열심히 키우는 거를 이렇게 조류한테 피해를 보셔서. 요즘 비둘기들이 진짜 무섭잖아요. 요즘 비둘기들 횡단보도도 건너는 거 아세요? 지하철도 타고. 엄청 얄밉죠. 네, 되게 인공지능이래. 지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아마 처음에 쫓아내기 위해서 허이허이 하셨을 텐데 재미를 들리지 않았을까. 비둘기들이 학습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그쵸?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도심 속에서 비둘기한테 내 식물 뽑히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분은 베란다에서 식물을 절대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큰 화분에 뮬렌베키아랑 스프링골플이랑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를 합식을 시켜놨는데 식물 진열대가 오고 야심차게 그들을 올려놨더니 그날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던 드라이기 바람에 그대로 타 죽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줘야 할지 답이 없어서 결국 편하게 보내줬다. 이거 너무 슬프네요. 약간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접하기 힘든 사연이잖아요. 이게 드라이기 처음 봤어요. 드라이기 건조한 바람에 지금 말라 죽었는데 머리 말려야겠다 이러고 말리고 갑자기 딱 봤는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딱 죽어버린 거니까 드라이기 바람 때문에 식물이 죽였다는 사연은 정말 처음 봐가지고 저는 아까부터 처음에 그 뜨거운 물로 이제 화상 입은 거 온수레 그 맘먹죠.
아 정말 되게 쟁쟁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관심을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이 진짜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줬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무관심해서 죽이는 것보다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좀 무관심을 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응. 그러면 좀 건조해서 말라 죽는 거거든. 말리는 건 눈으로 확실히 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꼬이니까 이렇게 물 주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관심을 조금 한 20% 30% 빼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조금 빼줘라. 다음 사연입니다. 다육이를 포기 나누기 하고 분갈이를 하려면 바로 심지 말고 며칠 바짝 뿌리를 말리라길래 모든 식물에 그게 적용되는 줄 알고 청페페와 엔조이를 말렸다가 그대로 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잘 마르라고 선풍기까지 틀어줬네요. 말려 죽였죠. 그쵸? 말 그대로 말리라고 해서 나는 말렸을 뿐인데 식물이 죽은 걸 어떡해? 약간 이런 거죠. 다육이 같은 경우는 왜 굳이 이렇게 말리고 난 뒤에 분갈이를 해야 하나요? 아, 다육 정리는 원래 이게 물이 있으면 안 돼.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기가 있을 때 좀 말려서 이렇게 좀 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 이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육인데 위로 성장하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굳이 말릴 필요 없이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이걸 말렸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식물이 마른 거고 바로 심으면 몸살도 없이 지금 좀 폭풍성장해서 잘 자랐을 텐데. 잘 자랄 수 있었지만 그는 갔습니다. 아, 그걸 다행인 건 이분이 말씀하시길 식말무 치절이었다라는 거 보니 지금은 안 그러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근데 다 죽이면서 키우는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자주 죽이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무관심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구나. 이게 수강료를 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죽여도 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베테랑이 되는 거죠. 한 식물 100개 정도 죽이고 나면은 왜 죽는지를 이제 거의 박사급이 되죠. 박사가 되겠죠. 100가지의 경우의 수로 죽여보면은 와,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걸 넘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100번 사실 100번도 조금 문제는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식물킬러 사연들을 읽어보았고 아 물론 지금은 베테랑이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초보 식집사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